저희 중앙고속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에 부착된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하여 다른 고객분들을 배려해 주시고 버스 내에서는 금연을 시행하오니 쾌적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앙고속은 고객 여러분을 편안히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가시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고속버스 내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화재나 교통사고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는 차량 내 운전석 뒤와 맨 뒷좌석 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 시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를 눌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승강구 옆에 설치된 스위치를 수동으로 넣으면 승강구를 열 수 있습니다. 승강구를 통해 대피가 곤란할 경우 차량 좌우에 설치된 비상망치를 사용하여 창문을 부순 후 탈출하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후속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지대로 도피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약자가 먼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고속버스 승무원은 안전운행인데 운행 중 휴대전화, 난폭 운전, 졸음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도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행 중 차량 내 불안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시에 하루 고속버스를 가기 위하여 빠른 선거 고속버스 팀원이용을 켜세요. 먼저 감상화면을 누르고 목적지를 선택. 원하시는 출발 시간을 선택하시면 끝! 고속 프리미엄 버스 서비스니 정기권 프리패스 상품을 감성 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고속버스 팀원이에서 함께하면 언제 어디서든 고고! 오전에 보내고 오후에 받는 오늘 택배, 제로데이 택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수하고 집에서 집으로 편리하게 고속버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급할 땐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택배, 제로데이 택배. 잠시 후 오른쪽 경부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7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현재의 주행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300m 앞에 버스 전용차로 단속 구간입니다.
LPG 충전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12.5km와 서울 하이패스 센터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입니다. SK LPG 충전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16.1km 앞이 휴게소입니다.
인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2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시속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7.7km 남았습니다.
1km 앞에 시속 11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1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1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6.9km 남았습니다.
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19.9km 앞 천안호수 휴게소입니다. 시속 11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2.9km 남았습니다. 잠시 후 만나 휴게소입니다.
5m 앞에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천안 부두 휴게소입니다.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9km 앞 청주 JC까지 직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고속버스 차량 내에서 음식물은 신속하게 섭취해 주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되셨습니까? 안전띠를 다시 착용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도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고속버스 차량에서 음식물을 신속하게 섭취해 주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주유소입니다. X5인 주유소와 2원 LPG 충전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32.6km 앞 옥천 휴게소입니다.
센터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2,1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4 차로입니다. 시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방면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500m 앞 구미중앙로 43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40m 앞 좌회전입니다. 고객님,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해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일어나주시고 좌석 등받이는 버튼을 눌러 제자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화물고의 물건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국 노선망을 갖춘 교통인프라를 이용해 다양한 물품을 당일 배송할 수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고객님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고속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오전에 돌리고 오후에 받는 오늘 택배, 제르데이 택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수하고 집에서 집으로 편리하게 고속버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급할 때는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택배, 제르데이 택배. 고속버스 차량 내에서 음식물은 신속하게 섭취하여 주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eat the food on the bus quickly and wear a mask. 국가 측은 나중에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며 언제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수사팀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병역 비리 수사가 프로스포츠계